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각종 셀럽들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영국에서는 다음 주부터 백신 패스도 없애고 마스크도 벗게 됩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말말말인데요. Our scientists, 우리 정부 측 과학자들은요. 오미크론 파동이 피크, 정점을 찍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방역 규제를 가이던스, 지침이나 조언 등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국에서는 머지않아서 자가 격리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전 세계 팬데믹 상황 체크해볼까요? 앵커님, 고문님 나와주세요.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유럽 쪽의 이야기인데 유럽에서는 이제 오미크론을 그렇게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이제 팬데믹이 아니라 엔데믹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많은 이제 과학자들이 일단 3월 이후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동안에 파티를 해서 그렇죠. 논란이 있었죠. 파티 스캔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말을 한 게 사실 이제 의회에 가서 총리대에서 이제 국정 질의를 하는 상황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근데 해프닝이 하나 일어났어요. 크리스천 웨이퍼드라고 36살짜리 이제 하원 의원이 있는데요. 굉장히 보리스 존슨한테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보수당인데 바로 노동당으로 가버립니다. 현장에서 걸어서 가버립니다. 네. 그래서 방역 위반한 거,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불법 로비 의원들 이제 감싼 부분, 그리고 총리 관저 이 뭐 수리하는 비용 이런 걸로 지금 굉장히 지금 뭐 이 존슨 총리가 지금 뭐 코너에 몰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리스 존슨이 아니다, 우리 정부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끝나고 나자마자 뭐 한 시간 전인가 이제 트위터에 올렸더라고요. 네네. 존슨 총리가 뭐라 그러냐면 2차 세계대전과 1918년도 스페인 독감 팬데믹을 이후에 최대의 도전을 받고 있으나 우리 정부처럼 잘한 정부는 없다. 네. 또 이제 그렇게 자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을 보시면 존슨의 사태에 대한 이야기들이 영국 의회에서는 시작되고 있고 그거를 방어하려는 존슨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그전에도 뭐 스캔들과 이슈들이 많았지만 그렇죠. 이 코로나 때문에 오미크론 때문에 또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셀럽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강민정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1월 시장이 예상보다도 좋지 않아서 투자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 네드 데비스 리서치에서는 이 주식 전반적인 투자 매력도를 낮춰잡고 있는데요. 자, stock outlook, 전망 자체를 bullish, 강세장에서 neutral, 중립으로 내려잡았고요. 또 비트레이트가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 줄 보시면 포트폴리오의 5%를 주식에서 캐시, 현금으로 바꾸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즉, 일부 현금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미국 증시,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두 분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시장에 역시 혼란스럽고 방향을 잡기 쉽지 않다는 것도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클리스워드 전략가는 계속해서 얘기가 뭐냐면 올해 뉴욕 증시는 상반기에 10% 이상 조정을 받는다. 작년에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22년에는 더 큰 조정이 온다는 게 계속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더블 딥이 오면 저가 매수 해야 된다. 그래서 5% 정도를 지금 현금을 갖고 있어라. 근데 왜 5%인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무슨 이제 주장을 하냐면은 하반기에는 반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 5,000원 간다. 그래서 지금 조금 한텀 쉬어가는 부분들 현금으로 해서 일단 저가 매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클리스워드는 지금 뭐 계속 나오는 얘기들을 팔로우를 해보면 더블딥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더블딥이 한번 걸리면 바로 저가 매수 들어가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견 하여튼 조정을 안 받은 부분들은 뭐 무조건 조정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럼 하반기에 올라가느냐? 이 부분들은 지금 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한번 조정이 없이 올해
작년에 왔기 때문에 올해 조정이 한번 들어가면 10% 넘는 조정이 한번 들어가면 이 파장은 6개월 내지 7개월 정도는 지나가야 되니까 만약 하반기라 그래도 늦은 하반기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네. 자,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러분들도 포트폴리오를 조종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셀럽 이야기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인텔이 비트코인 채굴형 반도체를 개발했습니다. 이름은 광맥을 캔다는 뜻의 보난자 마인인데요. 인텔 측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Ultra Low Voltage, 초저전압 그리고 초저전력으로 작동하는 비트코인 채굴용 ASIC다, 즉 채굴 맞춤형 반도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보난자 마인을 인텔은 다음 달에 최초 공개한다고 하는데요. 인텔이 이 채굴용 반도체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역시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다양한 셀럽들과 함께 만나요.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은 인텔이 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칩을 네. 개발해서 판매를 하겠답니다. 근데 이거 상용화 여부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네. 근데 인텔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게요. 초전력, 초전압의 이 그 반도체를 ASIC을 만드는데 네. 지금 굉장히 지금 성과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코어 같은 거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는 아톰 플랫폼이라 그래서 초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 쓰던 거에 5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하게 지금 초전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의 마케팅 일환으로 보세요. 전력을 그렇게 잘 뭐 전기 먹는 하마인 비트코인 채굴에도 우리는 이런 거를 넣으면 싸집니다. 그래서 상용화 여부는 사실 뭐 제가 빅 퀘스천 마크가 들어가더라도 사실 인텔 그 랩에서 지금 만든 것은 그 암호화 알고리즘의 최적화된 부분들을 뭐 이것을 만든 뭐 개발한다 이러는데 결국은 거꾸로 들어와서 노트북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에 인텔 암호화폐에서도 이렇게 잘하는데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는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이런 부수적인 네. 발명품이 나오지 않았느냐 보여집니다. 네. 자, 비트코인과 이런 이더리움 포함한 암호화폐의 가격 추이는 또 어떻게 될지도 앞으로 오늘 계속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왓츠업 그리고 셀러본 마레치까지 최영우 군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군무님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